지난 시간에 갤럭시 S25 울트라에 게임 허브라는 앱을 통해서 윈도우 게임을 리모트가 아닌 실제로 폰에 깔아서 했었는데 댓글이 그냥 노트북을 들고 다니던가 아니면 집에서 하고 말지 저게 뭐야 그냥 스팀덱 사요 흐흐흐 광고 받았나 버벅대는데 누가 폰으로 게임하냐 여름에 돌리면 녹겠다 도대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까지 게임을 하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뭐 이런 댓글들 뭐 예상 안 했던 건 아닌데 우리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저런 엄청난 게임이 돌아간다는 거 이거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게임인 건데 아 이걸 이해를 못 해주나 그런데 게임 허브에 아직 스팀 게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GOG 갤럭시에 있는 게임들만 했었는데 만약에 스팀이 된다면 이렇게 그래도 뭐라고 하려나? 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 갤럭시 S25 울트라의 게임 허브라는 앱을 통해서 PC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DRM 문제 때문에 스팀 게임은 실행을 못하고 GOG 갤럭시 게임을 컴퓨터에서 카피를 해와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새 버전을 까느라고 삭제를 했지만 툼레이더 중간 옵션으로 풀프레임으로 게임을 할 수 있었고 위쳐3의 경우에는 낮은 옵션에서 30프레임 내외로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쳐3 같은 경우에는 발열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려서 프레임이 50 나올 때도 있지만 막 20 나올 때도 있고 변화가 상당히 컸었는데 위쳐3까지 플레이를 하는 그런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정말 놀라운 성능 보여주었는데 이 게임 허브의 아쉬운 점이라면은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게임이 스팀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을 텐데 스팀을 못하는 거 그게 큰 단점이었는데 그게 드디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신 버전이 나오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뭐 3D 마크도 있고 이렇게 스팀 게임을 몇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게임이 있죠. 여기 스팀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데이트된 게임 허브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게임 허브 설치 그리고 스팀 게임을 까는 것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치 방법 알아보면 게임 허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자 여기서 다운로드 설치 자 설치 누르면 안전하지 않은 앱이라고 나와서 무시하고 설치 무시하고 설치 자 이렇게 앱이 설치가 됩니다. 뭐 댓글에도 있었지만 게임 오브 깔았더니 주기적으로 텐센트 로그를 생성하더군요. 뭔가 기분 나빠서 우리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해외 포럼에서도 보고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게 불안하시면 사실 이거 할 수가 없죠. 구글 로그인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사용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로그인하고 이제 게임패드 사용하기 위해서 허용 그리고 오디오 녹음. 오디오 녹음은 허용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저는 하고 그리고 이제 알림. 아마도 로그가 계속 생성되는 건 이 알림을 켜놔서 그런 것 같은데 요거는 뭐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 또 계속 또 실행할 때마다 알림을 켜라고 나오긴 합니다. 불안하면 이런 거 비디오 클립 생성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넘어가고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윈레이터라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비해서 UI라든가 이런 게 정말 화려하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스팀이 생겼습니다. 자, 스팀. 그래서 스팀 로그인 기능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로그인 되면 스팀 사용 통계라든가 이런 게 처음에 나오고 이제 게임을 폰에 설치하면 여기 설치된 게임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자신의 라이브러리 게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용량이 적은 거 하데스 2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눌러주면 그냥 뭐 지난번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했었는데 복잡할 게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까지 됩니다. 진짜 많이 발전했죠.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다운로드 해주시면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끊긴 부분까지 쭉 올라가면서 다시 다운로드가 됩니다. 블루투스 게임패드 사용하게 해주는 거 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아, 네, 튕기네요. 설정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변경할 건 없고 컴패터빌리티에서 대부분의 게임들이 뭐 프로톤 9.0 X64 2 혹은 ARM64 X2 요걸로 작동이 되고 아니면 뭐 와인 9.5 요것도 작동이 잘 됩니다. 요걸로 하고 프리셋은 뭐 퍼포먼스나 혹은 세이프 앤 패스트 뭐 퍼포먼스로 놓고 그리고 GPU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같은 경우에 뭐 8 엘리트 800 요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스냅드래곤 제품들 터닙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고 이 갤럭시 S25 울트라의 경우에는 뭐 요거 놓고 오디오 펄스 DXVK는 2.31 A싱크 VKD3D는 1.12 박스 64 0.32 요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렇게 놓으시고 다시 해보면 아, 네, 하데스2는 안 되는군요. 제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정을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팀 게임 몇 가지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다크소울 요것도 뭐 설정은 거의 같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임은 한 번에 되는 것 같은데 자, 뭐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일단 뭐 플레이를 위해서 게임패드를 연결하겠습니다. 게임서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게임서 패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 뭐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워낙에 커서 옆으로 살짝 조절해야 되고 네, 사운드는 아주 잘 나오네요. 아, 그런데 중국어 쿨러에는 이렇게 전원이 연결해야 되는 또 단점이 있죠. 근데 워낙에 이게 사용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서 쿨러 없이 사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이게 옵션에 들어와 봤는데 다크소울3가 이 언어 옵션이 없는 게임이었는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자, 뭐 일단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데모 화면에서는 그래도 60프레임 나오는데 네, 이렇게 이름 넣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네, 영어로만 좀 돼도 어떻게 보겠는데 뭐 그래도 일단은 플랜 해보겠습니다. 아, 네, 뭐 플레이 거의 불가 수준으로 된다 정도. 이 옵션을 좀 낮춤으로 낮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주 느려지는 경우에는 2프레임까지 떨어지네요. 네, 어쨌든 된다 정도. 네, 다크소울 뭐 데이브 더 다이버는 되면은 상당히 할만할 텐데 네, 들어오는 가지는데 바로 튕기진 않는데 아, 네, 이렇게 오류가 나네요. GOG 게임을 지난번에 설치했을 때는 안 되는 경우에는 옵션을 여러 번 바꾸다 보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이 스팀 베타 버전에서는 한 번 안 되면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제일 재밌는 게임이죠. 3D 마크. 과연 오, 네, 3D 마크는 실행이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네, 막 흘러가는 오,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기다려보죠. 네, 한참 기다려 봤는데 안 되네요. 여기서 그냥 멈춰 있습니다. 요것도 뭐 안 되는 것 같고 자, 3D 마크까지 안 되는 거 보셨고 네, 512GB 인데도 사실 부족하죠. 요즘에 UMPC들 뭐 2TB까지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게임들 대부분 다 지우고 몇 가지 또 설치를 해봤습니다. GTA 5, 과연 요건 될 건지. 아, GTA5도 안 되고 네, 뭐 설정은 뭐 제가 설치한 게 레거시 버전이라서 박스 64 예전 버전을 사용하고 네, 몇 가지 좀 조절을 해봤는데 뭐 예전 거기 때문에 와인으로 놓고 뭐 이렇게 해도 역시 이전에 GOG 게임 설치해서 하는 거랑은 다르게 한 번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밸브 게임들은 또 ARM64도 거의 대부분 지원하고 호환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몇 가지 설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라이프 2 설정은 그냥 설치했을 때 나온 거 그대로입니다.
아, 와인으로 돼 있군요. 설치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맞춰지는데 뭐 그냥 대충 많이 사용하는 설정으로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들어갔는데 아, 네, 이 반가운 소리. 아, 네, 되는군요. 밸브 게임은 바로 실행이 됐는데 또 중국어군요. 아, 아, 중국어. 아, 이게 언어 설정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언어가, 이게 언어인데. 아, 중국어밖에 안 되네요, 이게. 자, 일단 뭐 잘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어라도. 아, 이게 또 게임 패드가 안 되네요. 네, 인게임 프레임 35에서 45 사이. 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가지를 못하네요.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하프라이프 2. 네, 언어 때문에 뭐 설정을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자, 포탈 2. 이것도 되지 않을까요? 포탈 2는 안 되고, 혹시 모르니까 설정 여기 안 넘어가는 거는 컴패터빌리티 요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네요. 설정이 넘어는 가는데 실행이 안 되는. 또 뭐 건드렸었죠? 이거에 여기였었죠? 아, 되는군요. 아, 이게 설정이 처음에 잡히는 거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좀 깨지는 것 같고, 요거는 패드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어, 포탈 2는 뭔가 근데 설정을 건드리면 될 것 같은. 아, 요거 때문에 안 맞는지. 박스 64 0.28 요 정도까지만 해보고. 네, 포탈 2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포기.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레포데 2. 가끔씩 폰으로 이걸 즐기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요거 설정 안 건드리고 그대로 한 겁니다, 지금. 네, 되죠. 오, 네, 데모 화면도 나오고. 데모 화면에서는 23프레임. 어, 네, 패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레포데 2는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네, 되는군요. 언어도 영어로 나오고. 옵션, 네, 비디오 옵션. 네, 어드밴스드 세팅에서 하이, 네, 로우로 놓고. 로우 전부 로우로 놓고. 역시 최고의 게임답게 잘 되는군요. 아,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혹시 모르니까 설정을 좀 보면. 네, 그러면 와인 한번 제일 위에 있는 걸로 A 엘리트 버전도 높이고. 여기까지는 정말 잘 되는데. 자, 과연 될지. 아, 뭔가. 오, 네, 됩니다. 야, 이 오랜만에 보는 이 화면. 아, 프레임이 근데 뭐 100에서 50, 뭐 정말 변화가 심하네요. 네, 뭐 프레임도 이 정도면 잘 나오는데. 아, 프레임 변화가 상당히 심하군요. 네, 잘 되긴 하는데 프레임 널뛰기가 정말 심합니다. 프레임이 정말 널뛰기가 심하고 폰이 좀 많이 뜨거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할만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레포데 2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패드 만드는 게임 서사에서 제작한 게임 허브에서 스팀을
공식적으로 이제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번에 한번 스팀 게임들 몇 가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호환성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 스팀 게임을 이렇게 폰에다가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뭐 이런 점에서는 좋지만 실행이 거의 안 되는 게임이 많다는 거, 그리고 설치를 해도 중국어 버전으로 설치가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올드 스팀이라는 깃허브에 어떤 분이 올린 스팀의 개조 버전을 이용해서 스팀 자체를 여기에다가 라이브러리에 PC 게임으로 들어가서 스팀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뭐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고 하데스2도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이상하게 게임 패드가 적용이 안 돼서 게임을 할 수가 없었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게임서사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 올드 스팀도 버전 1.0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뭐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게임서사에서, 그리고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제가 지금 리뷰하는 중간에, 제가 원래 3.02에서 리뷰를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3.03으로 올라가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호환성이 높아지면 정말 그야말로 간단한 스팀 게임들을 스마트폰에서 아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게임 허브 앱의 안전성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스팀 게임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스팀하고 이게 협의가 된 건지 그것도 뭐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블록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뭐 스팀의 경우에는 보안만 확보된다면 뭐 이렇게 게임을 더 즐기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스팀덱 하나 팔아먹는 거와 거의 같은 거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